약사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금리 오르는 게 가장 민감했지만 어찌됐건 움직임은 다 이루어졌고 진행은 되고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요, 하락장에서라도 오르는 종목은 다 올라갑니다. 근데 하락장인데 막 혼자 오르기보다는 하락장에서 좀 빠졌어도 목표 금액은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 말이 생각나요. 하락장에서 더 많이 빠졌어도 목표 금액은, 또 상승장에서 빠졌어도 주가가 자기 목표 금액은 터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채의 자금 흐름입니다. 물론 사자마자 올라가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 여관에서 살다가 잠깐 그 돈 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얼른 수익 보고 큰 거 집 사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 아무래도 투자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려면 좀 뻔뻔해야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지수가 밀렸을 때도 있고 올랐을 때도 있지만 하반기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 사이에 막 계좌가 이리 되곤 저리 되곤 했어도 어떤 한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갈 것이야 뭐 정한수 떠놓고 밤에 비나이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흐름이 파악되는데 만약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 딴 종목을, 다른 종목을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그 사이에 잠깐 다른 걸로 수익 낼 걸,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건 위험 자산 투자인데 원금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에서 손실폭도 크지 않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믿을 만한 자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크게 뛰어버리면 몰빵을 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차트를 줄을 긋고 밑에 하단을 3단 찍었으니까 나머지 4단째 올라간다고요? 아니요. 하단을 4번 찍고 3파 무슨 밑으로 떨어지는 게 무슨 4번 떨어졌다. 완전히 아우지 탄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금 흐름이요. 회사가 무엇을 했다, 개발했다 다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또 이걸 연구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회사가 진짜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특히 3호 종목에서는 목표 금액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증권 이 전환사채나 3호 콜옵션 CB가 12월 1일부터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등록했던 거는 빼놓고 조금 리픽싱을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채권 단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꿀 종목 중에서 조정을 보여도 그 강도가, 물론 그 전에 미리 등록을 해서 발행을 12월 달에 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지만 12월에 등록하는 애들은 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대 주주와 그에 연관된 CB들은, 그 전환사채들은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콜옵션을 낮은 금액으로 회사가 지분을 늘리고 그 뒤로 뻥 하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5천 원에 샀는데 이 외사채는 2천 원까지 갔다가 2천 원만 더 올라도 수익이, 이게 아니라 자 이제는 목표 금액까지 더 높게는 안 돼요. 하지만 리픽싱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생존 안 그러잖아요. 자 올라갈 경우에도 얘네들은 세금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리픽싱이 작은, 최대한 철저히 계산해서, 하지만 그 가격까지는 분명히 리픽싱을 시킬 거예요. 정확한 가격에서 특이 발행 조건을 보면서 매수를 들어가고 거래량이 작은 종목 안에서는 아마 기발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슈에 대해서 해나가겠지만 금리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구간은 아니에요. 지수가 빠져도, 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간 회사의 자금들, 다 회사들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 아닌 사모임 채권들과 함께 회사채의 자금 흐름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슈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 자, 이슈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희 팬분들이 깜빡깜빡해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 이제는 아주 친구네요. 그냥 뭐 친구 같고, 언니 오빠, 아니, 언니 오빠 아니고 동생,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녹화는 저녁에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주 쉬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간을 항상, 꿀단지를 위해서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슈를 보고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끝까지,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자, 이제 첫 페이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것보다 미사일 관련주 이제 얘기가 근데 맨날 이런 관련주만 쫓아다니다가는 그죠? 정말 계좌가 좋았다, 싫었다, 막 나빴다. 그럼 월요일 날이 괴로울 거예요. 우울하고 밥 먹다가도 아유 나 어떡해 이렇게. 자, 이건 위험 자산 투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봐야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막 잠시 계좌가 잠시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래서 몇 번 수익 났을 때 막 줬다가 잠시 계좌가 밀리면 그때는 뭐 재미가 없다. 주식 매매가 주식 매매는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이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천재도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도 모자라서. 하지만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땡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아닌 철저하게 자, 여러분이 분산 투자만 하면 사실 하나의 몰빵을 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산 투자만 하면 우리는 확실히 자, 계좌가 늘어나는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이런 매매가 아닌 꾸준히 계좌를 늘리는 정말 꾸준한 수익으로 마감하는 투자자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슈 이 미사일 관련주 너무나 얘기가 많아서 미사일 관련주라 그러면 사실 조금 질리는데 여기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얘기가 나와요. 또 방산업체들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때 뭐 전쟁 관련주부터 이제 금값이 어쩌냐 얘기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첨단 정보 기술을 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함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자, 국산화되는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의 수출되는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단 체크해서 봐야 되는 하나인데요. 이런 체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근데 수출을 하면서 원화로 바로 받는 이런 계약이 돼 있나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들 반응은요. 자, 투자자들 반응으로는 계속적인 우상향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다시 투자자들 반응을 보시면 내일 무조건 추격 매수다. 아이고 안 돼요. 그리고 3분기 매출 성장률은 대박이네. 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들이 이제 국산화되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여기 이제 또 방산 관련주들 무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값도 들썩거린다. 때 아닌 작은 어떤 이슈를 확대시키려는 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테마들이 들썩거릴 수 있지만 우린 이러한 자, 거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종목으로 보면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일단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아래 청궁개발, 청국 전체 사격통제 시스템이 이제 담당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시기에 살짝 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청국이 대두되고 있어요. 다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 관련주까지는 아니어도 방산주들이 지금 떠야 되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다목적 실험위성 아리랑 6호 탑재체인 합성 개구 레이터, 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보면서도 여러 가지 볼만한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신호 제어 장치를 자력 개발, 우리가 레이더 얘기가 나오면 또 드론도 부각이 돼요. 레이더 드론 안에서도 포착이 조금 어려운 어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런 부속품을 자 개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점점 11.3%에서 335.6%를 증가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지만 매출액이 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매출은 늘었는데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자, 매출 원가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목을 보면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소형 초소형 위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공 수출 소식의 수혜를 받음.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그렇다고 상상을 해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천궁 얘기가 자꾸 확대되면 레이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돼요. 레이더에 뭐 다 잡히고 누구나 다 우리가 밑에서도 저기 가네 하고 보이거나 뭐든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드론에 있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어떤 부속품이 있는지 정말 한번 보셔야 되고 얘가 채권 발행했다 그러면 잡고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꼴단지 안에서 잡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기 말에 이번 분기 말에 방산 부분의 매출 1조 1억 원, 영업이익이 6,901억 원, 당기 순이익이 620억이지만 이미 이렇게 나온 건 소용이 없어요. 다음에 더 잘할 것이냐가 주가를 올리는 그런 바로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들을 이제 한번 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번째 이슈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데, 이제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 채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너무 빠른 것보다 느리니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면 본 것 같은데 비포 다 빨라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자 목표가 정해진 대로 가니까 너무 편해요. 그건 그래요. 이렇게 주식 종목들을 고르면서도 머릿속에 하루 종일 올라가면 아이고 전체 계좌가 얼마가 늘었나, 아이고 떨어졌나, 아이고 올랐다 떨어졌다, 오르면 짬뽕, 떨어지면 라면 끓여 먹어, 또 오르면 야 이거 오늘 탕수육 가냐, 이런 매매는 안 돼요. 우리가 오를 때 있는 밥에다가 그냥 김치에다 드시고, 응? 또 떨어지면 떨어졌으니까 또 오히려 자 치킨 한번 사 드실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것처럼 너무 내 계좌에 늘어나면, 그럼 계좌가 계속 줄어든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차트를 보고 줄을 긋고 막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제 여러분들이 꿀 종목을 손대셨다. 그러면 우직하게 기다릴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꿀 종목들이 움직였다 해서 최근 것만 언급하기보단 이전 종목들도 이제 하나 두 개씩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세 개째라고요. 세 번째 것도 튀어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편안한 투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자, 또 이제 채팅창 예약 매도가 정말 최고예요. 저는 예약 매도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듣도 보다 못한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 가격을 올려칩니다. 물론 올려쳐서 계속 가면 다행이지만 빠질 경우도 있어요. 그 리픽싱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고, 얼마든지 꿀단지에서 공개한 종목들은 이후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금액을 적어도 소득세, 주민세까지는 목표가까지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리픽싱 기한 정도까지는 뺐기 때문에 편안히 예약 매도만 해놓으시면 편안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강연회에서도 X파일은 공개를 합니다. 자, 샵 3772에 강연회 지셔도 여러분들이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슈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슈라고 샀는데 불안하네요 하실 경우에 샵 3772에 이때는 강연에 치시면 안 되고요. 구미영 치시면 바로 노랑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휴대폰을 키시고 일단 노랑톡방에 들어가시려면 딱 갖다 대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다른 사람 폰으로, 물론 가족이겠죠? 이렇게 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기를 이렇게 나오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자, 질문을 하시면 자금 흐름을 체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이슈는요. 애플카 출시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면 이제 또 너도 나도 자율주행이다, 2차 전지다 막 이럽니다. 아무래도 양극화 소재가 정말 많이 떴었잖아요. 양극화 소재. 이제부터의 자율주행을 보면 제어장치 쪽에서도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제어장치를 잘 아냐고 몰라요. 하지만 그쪽으로 자금이, 그쪽 관련된 자금 부품들 쪽에서 3호채권들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야,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제약부터 시작해서 임상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차트에 줄만 그은다. 차라리 줄을 긋지 마시고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산다고 주식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손절가를 잡고 올라가는 거는 많이 수익을 내고 떨어지는 건 빛보다 빠르게 손절,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게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노름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확하게 회사의 자금을 막 연구를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이 회사 정말 좋은 건데 연구를 했는데도 안 갈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올리고자 하는, 하지만 대형주들은 그만큼, 자 그렇다고 소형주를 샀다고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삼성전자 사셨다고 여러분이 망하진 않잖아요. 자, 그게 저가일 때 한 번쯤 사서 버텨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했다고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손절가가 있지 않냐? 손절가 치고 올라가면, 손절가에서 두근두근해서 못 팔았다 그러면 이미 막 60, 70% 빠졌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금을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자금은 레이더망을 켜서 추적할 수는 없고요. 숨겨진 자금도 없습니다. 결론은 공시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10번, 20번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채권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회사 재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금세 사셔서는 안 돼요. 이런 과정을 1년, 2년 거치고서 사야지. 마트에서 여러분 비교 분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 2년 정도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모은 자금을 넣어야지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이슈에서 애플의 25년도 자율주행차 출시 목표에 국내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구매 가능성, 즉 이 얘기는요, 애플 배터리 이렇게 얘기 나온 건 완성차는 아니잖아요. 애플이 지금 뭐 구글 쪽도 그렇고 하지만 구글 쪽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차 시장 극한 경쟁으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뭐 인포뱅크하고 오비고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내일도 아침에 신속하게 상한가 안착,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쇼 11월 26일 개방, 자율주행차 시대 시작. 자, 재무가 아주 좋다는 얘기 같아요. 재무 보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인포뱅크요.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저도 구글 안드로이드는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구글을 파는 게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를 그리고 오토 솔루션이 안드로이드에서 오토 솔루션 기술을 하면서 구글에서 가장 많은 이 구간에 구글도 어떤 채권을 제일 많이 발행을 했고 그 채권 발행 이후에 이전에 어떤 협약이 들어갔나 이것도 보면 좋지만 우리가 무슨 구글에 투자하지 않느냐는 하지만 자 관련된 우리나라의 회사도 있겠죠?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꿀단지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대유는 바로 요즘 대란인 그 종목이에요. 우리 왜냐면 좀 가슴이 아파서요. 너무 모자르시고 이래서 뭐 트럭들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러니까 이런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카 솔루션 이쪽에 자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 모두 다 저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회사 자체는 지인이든 누구든 그 채권한테 이거 우리 확실해 하고 넘겨주질 않아요. 자 넘겨주질 않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셨나요? 라고 갖고 싶나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 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른 종목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를 위한 어떠한 상품도 정말 우리를 위한 건 없어요. 증권사든 은행이든 잘 보시면 우리한테 그냥 퍼주기 위한 건 없잖아요. 보험이든. 그러면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한 30%, 19일 오전에는 30%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늘만 해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녹화가 들어가는 거죠. 25일 녹화가 들어가고 나서요. 26일, 27일 날, 26일 날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종목을 사실 꿀단지도 그렇고 이슈도 말씀드리면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좀 불안하시다 할 경우에는 샵 37722에서 구미영 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또 이번에 샵 37722에서 강연해 주시면 여러분이 뭐 좋은 점은 거기에 나왔던 엑스파일을 제가 그냥 이거 한번 그냥 이건 아니겠죠. 자금 흐름도 철저히 자, 추적을 다
추적을 한다고 무슨 어디 막 찌라시를 보고 쪽지를 무슨 보고 이게 아닌 회사의 공시를 10번, 20번, 30번 이해가 안 될 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이 공시 전으로 무언가가 나왔는지도 체크를 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자, 아 그렇다고 뭐 바로 막 비상을 하다 이건 아니어도 여러분이 불안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꿀단지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자, 인포뱅크 봤고요. 그 다음에 우비고입니다. 우비고, 우비고, 자율주행 수소 전기버스 출품 또 수소. 자, 전기차 안전성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했고 수소버스, 수소전기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가 안전한지 저는 살짝 좀 불안하기는 해요. 자,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카 시장 점유율인데 가장 중요한 게 르노닛산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추적장치뿐만이 아닌 어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드론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생태계로 2023년 매출이 400억 원, 영업이익률이 55%의 전망이 된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LNF라는 회사는 정말 여러분이 전 게시판을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게시판에 장단점도 있겠지만 뭐 이런 데서 정확한 건 귀를 닫고 내가 정말 자금 흐름을 철저히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 믿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본인을 믿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수없이 노력하고 자금을 찾아봐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얘 망한다 그랬는데 귀를 딱 닫는데 망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에 대한 공시 내용을 진짜 하나도 빼뜨리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버틸 때는 버텨야지 됩니다. 모두 다 요이 땅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좌를 한번 늘려보시는 그런 든든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까지 이슈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하면서 예, 조금 더 이제 뭐 방긋방긋 자, 더 웃어야 되는 게요. 이 화면이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이 오른쪽에 계시는 저희 SJ님이 이렇게 한번 비춰봐주면 너무 웃는 얼굴이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쵸? 자, 다들 너무 웃고 계셔서 그쵸? 웃는 얼굴이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팬분들 한 분 한 분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언급해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도 근데 또 살짝 그쵸 빼먹을까봐 그리고 또 쪽 예전에는 제가 언급하면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빼먹을 게 걱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기 멀리 계시는 지금은 이제는 척 보면 알지만 그리 잘 저도 노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였어요. 가까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를 못 읽을까봐 근데 이제는 다 비칩니다. 저희 티파니님도 계시고 저희 슬라임님도 계시고 뭐 어떻게 유치원 같아요. 빠이빠이 할게요. 빠이빠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 승승장군님도 계시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럴 기회는 없잖아요. 신나게 빠이빠이 할게요. 여기 별이님은 샤넬을 이렇게 하시고 샤넬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름은 예쁘잖아요. 그리고 저희 경제적 프리님도 계시고요. 자, 꽃미나님이세요. 꽃미나님. 저희 모카님도 계시고요. 저희 SS님도 계시고요. 아,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냥 딱 닫으면 마음이 좀 그래요. 저희 SJ님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저보다 어리십니다. 이렇게 무슨 뭐 잘못된 찌라시를 들었나 봐요. 당진조사님도 계시고요. 다 오빠시잖아요. 그리고 세진애님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큰 그림 디테일 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키케 벨린저 님 총각이세요. 총각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젊은 그죠. 그리고 우리 리트리버 님도 계십니다. 뽀얀 리트리버 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언급을 했냐고요. 지난주 꽃단지 종목이랑이 아직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널널해서 오늘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차츰차츰 첫 번째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꽃단지 종목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고마운 건 고마우니까 이 시간에 딱 삼겹살을 구워 드시던 그러실 수 있는 녹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서 오늘 좀 길게 저희 팬분들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은 야무지게 찾아왔습니다. 이래놓고 종목이 보니까 막 청산 가치도 없고 그냥 이 회사 망했네, 좀 떨어지면. 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찾아온 꿀단지 종목을 보기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꿀단지 종목은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업체예요. 그래서 현금이 빚보다 208배가 많습니다. 많죠? 굉장히.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도 작지 않아요. 작아요, 작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회사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올 3월 달에 174 마이너스, 작년에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보면 2018년도의 주가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쏟아부었던 마이너스 151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174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현금도 빚보다 208배가 많아요. 여기에 주요 주주는 누구누구 왜 7인이 17.43이에요. 살짝 조금 더 보유 지분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누가 뭐라 그랬던 12월 1일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들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진 가격에 이미 들어가서 자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분을 확보를 하던 회사체를 무기명채권을 소각을 했던 자, 이 회사는 지금 걸리는 건 없습니다. 또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짠. 근데 평균 근속연수는 2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쪽에 뭐 철강이나 이런 쪽 좀 들어갔는데 근속연수가 작은데 그에 비해서 좀 이런 건 좀 얼마 다니면서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인원수가 뭐 크게 줄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171명, 뭐 190명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죠? 자, 30몇 명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주가가 훨씬 높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꿀단지가 나온 상태에서 자, 제가 바로 보시라는 게 올 10월에 무상 신주 취득이 됐습니다. 올 10월에요. 그래서 무상 신주 취득 보면 0.03, 1.47, 그리고 뭐 6.45, 0.65, 0.16. 그냥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면 배당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물론 배당 관련주만, 뭐 배당 관련주 얼마나 오르냐, 배당을 얼마나 받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것저것 잘못 사가지고, 자, 1년 동안에 주식해서 나 벌었어 라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지금 벌었어. 근데 다음번에 갔더니 지난번 버는 거 다 잃었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종목을 보고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한해서도 무상 신주 취득이 다 됐네. 누구나 주식 매수 선택권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쫙 이렇게 올라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여도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 무상신주가 뭐에 해당될까요? 얘기하지만, 자, 곰곰이 회사가 전혀 안 좋을지다. 그러면 무슨 무상신주 하기도 힘들고요. 받기도.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하지만 이 주식 매수 선택권도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냐가 중요하죠. 주가를 뚝 떨어뜨려서 이루어졌다 하면 10월 6일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이 주식 선택 이후에, 매수권 이후에, 진행상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물론 항암 신약 개발 및 약물 재창출 사업, AI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사업,
위와 관련된 정보 처리 사업 일체에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나온 시점이 올해 5월 7일이에요. 예전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가는 예전부터 주가를 올리기 위한 진행 과정이 든든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지 방금 어떤 찌라시에 의해서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의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종목은 빛보다 빠르게 얼른 사서 매도해야지 되는데 그럼 불안하세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자금 출자 과정에서 이 회사는 어찌됐건 타법인 출자 및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이 슬슬 주식은 사실 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출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저기 팬분들의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야무진 꿀단지 아주 좋아부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가야죠. 단번에 다음 주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종목보다 이 종목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걔가 폭등을 할지언정 지금 이 종목이 손실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출자를 시키고 주식, 타법인 출자를 하고 주식 증권,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이 없는 회사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 어려운 시점에서 어려운 자금을 파악해 주셔서 좀 이건 여러분들도 이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한 종목의 자금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들도 처음 체크할 때는 윙 소리가 귀에서 들릴 정도로 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과로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점점 포인트를 찾냐고요? 포인트를 찾긴 찾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한 계산은 철저히 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저 이번 꿀단지 종목도 기대가 되시죠? 네, 손절 없는 승리는요.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버텨서 내년. 아, 자신 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손실이 났어도 버텨보십시오. 그러려면 회사의 자금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회사의 자금을 확실히 파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먼저 신규 사업 진출, 시너지 창출 및 경영 참여.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지 돼요. 시너지 창출 및 경영 참여.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신주 취득. 누군가가 이 갖고 싶어 하네요. 회사의 주식을. 근데 갖고 싶어 하고 나서 주가가 뚝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시장에서 HTS 키고 MTS 키고 사지 뭔 출자까지 이렇게 할까요? 신주 취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기 시작할게요. 차트 일봉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매수 시점. 자, 오늘 좀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오르고 떨어지고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부터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막 저렇게 했죠. 그래서 꿀단지 종목에 넣어놓고 지난주 토요일 이후부터랑 이 종목은 너무 바닥이어서 안 들어갔어요. 확실했어요. 확실하지만 자, 보시면 전환선 검정색선 보이죠? 그거 올라갈 때까지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튀어버리겠다.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날짜까지 맞추면 저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꿀단지 종목이 아닌 꿀단지 점쟁이가 돼야지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검정색선을 자 물론 보면서 비나이단 했어요. 꿀단지 종목으로 나가기 전에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이미 출자는 됐고 부클로징 시기가 돼서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했는데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지만 안 돼. 아침에 조금 오르기 시작하길래 큰일 났네. 다시 종목을 뽑아야 되나? 나 지금 못 찾았는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전환선을 안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러다가 바로 안 나가서 뻥이었네 할지언정 이 종목은 참 현금이 빚보다 훨씬 많고 출자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주봉이에요. 이 정도의 매물대는 저희도 봐야지 아무것도 없이 자금만 보고 일단 사면 세워라 내워라 아마 2025년도까지는 오를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물대를 그 채권이 회사채에 추가 발행한 채권들이 살아있는지 마감을 했는지 상환을 해버렸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기준선 저기 하늘색 선에 와야 되겠죠. 근데 저 하늘색 선과
앞에 나와 있는 전환선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 전환선들은요 다 매물대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거기에서 강력한 매물들이 이전에 사서 물렸던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등락이 세지긴 하지만 이 회사는 출자를 해놓고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튀는 게 바로 매일 튀어서 뭐 10배씩 가는 종목, 10배씩 가는 종목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와중에 채권의 움직임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고 이 위험 투자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요.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이에요. 꿀단지 종목. 오늘은 자 어떠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퀴즈를 낼 생각인데요. 오늘 꿀단지 종목에서는 퀴즈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꼭 커피만 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몰아서 치킨을 쏘겠습니다. 치킨을 자, 무슨 치킨이 맛있는지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작을 하고 퀴즈에 들어가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솔트룩스 15,100원 전후에 매수. 근데 이 생각은 TV를 보시거나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어째 갖고 오는 종목마다 이름이 다 저러냐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삼성전자, 자 카카오 이렇게 싶지만 그건 다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자금을. 그래서 특히 그런 종목들이 자금 출자하는 과정은 너무 커서 한다고 또 올리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금 솔트룩스. 그렇죠? 다 듣도 보도 못한 자 그렇다고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좀 그런 종목들은 자, 15,100원 전후에 매수요. 오늘 뭐 왔다 갔다 목요일날 장 중에 왔다 갔다 14,700원, 800원, 850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솔트룩스 보시면 첫 번째 이 솔트룩스의 이제 매매 패턴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15,650원만 넣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15,100원 전후에서 사시면 조금 더 와서 15,200원까지도 뭐 300원 갔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자, 목표 금액은 당연히 충분히 남아있지만 공개는 2차까지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치킨을 쏘기 때문에 커피 쿠폰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갈 거예요.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예약 매도는 3.33밖에 아니에요. 물론 더 몇십 프로 이 종목이 지난번 케어랩스처럼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뭐 30몇 프로도 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대유처럼 60몇 프로도 가고 하지만 일단 이 종목은 매물대 통과 이후에 또 다른 매물대가 있어서 자 근데 몰빵을 하실까 봐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 있어도 목표 금액은 그렇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뭐 이 종목을 정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자식한테 증여를 해야 되고 그럴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30% 정도를 매도하고 2차는 바로 여러분 샵 3772의 구미영 저는 이렇게 되면서 제가 걱정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강연회랑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구미영 따로 샵 3772 샵 3772 강연회 따로인데 이 종목의 2차는 강연회 주셔서 2차 알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자 지금은 구미영 치시거나 QR코드에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면 너무 신기했어요.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를 공개해 드릴 거고 2차까지 갈 때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이제 2차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퀴즈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2차 퀴즈는 여기서 조금 배포를 늘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앞자리가 했다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로 나름 머리를 썼어요. 두 번째 자리 당연히 바뀌겠죠? 두 번째 자리가 이번엔 조금 헷갈려서 잠깐 TV를 보시거나 가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 자리가 자, 지금 있는 숫자에서 하나, 둘. 바뀔까요? 하지만 저는 3차를 더 세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6이 될까요? 7이 될까요? 좀 2차는 우리가 리픽신 정리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2차 숫자가 6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도 헷갈려요. 6이다 그러면 1번, 7이다 그러면 2번. 자, 저희 팬분들 치킨을, 치킨 뭐 못 먹어서 이건 아니지만 자, 저희 그쵸? 고마우신 팬분들께 퀴즈를 드린 거예요. 1번이면 올려주십시오. 2번이어도 올려주십시오. 자, 1번, 2번.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자,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1번, 2번. 또 이제 한 번. 한 번 더 세진애님.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일이 지금 생겨서 SJ님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일까요? 걱정이 뭐가 생겼나면요. 제가 지금 팬분들의 채팅장을 보는데 1번이 뭐였는지 2번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자, 1번, 2번. 자, 저는 답은 이제 발표를 슬슬 해야 되겠죠? 자, 1번과 2번이 다 맞습니다. 왜냐면 1번이 될 수 있지만 1번 왜 2번도 맞냐면요. 어디서 어디까지로 이번엔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솔트웍스라는 회사는 15,000원대잖아요. 목표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차까지도 단번에 찍기보다는 자, 2차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매물대에서 봤어도 장대예요. 그래서 딱 나눠서 중간을 그럼 나누기 1을 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2차가 진행됩니다. 2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란 독방에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셔도 가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께서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녹화 시간에 저녁에 앉아서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자, 고맙고 항상 저희 정말 고마우시죠. 그래서 저희 팬분들은 모두 다 맞으셔서 자, 치킨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2차까지 여기서 공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꿀단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느끼는 게 혹시라도 중간에 싹 앞뒤로 다 맞췄는데 내가 오늘 요것만 난 일단 샀다. 근데 앞뒤 종목이 다 올라가서 다섯 개 최근에 움직였다. 근데 나 가운데 걸로 잘못 사갖고 저게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그 종목이 움직임이 더디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거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 종목들의 대부분은 그동안의 유통 수익률이던 매도 수익률 안에 유통 수익률이 바로 매수 수익률과 매도 수익률로 나눠지거든요. 채권에서. 그러니까 채권에 보면 유통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나가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간이 길면 올라갈 때 엄청나게 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단번에 10%만 수익 이럴 수 있는데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정말 아닌 말로 몇 개월이 걸려서 여러분이 100% 수익 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10%만? 근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10%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나가면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막 아무렇게나 사서 파는 것보다는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솔트룩스도 현금이 빚보다 208배가 많고 아까 보셨듯이 무상 신주 취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법인 출자가 들어갔어요. 출자가 들어가면서 주식에 대한 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돈이 없는데 이런 출자가 쉽게 들어가는 거는 출자가 들어가지 않죠.
약간 이런 출자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 그냥 무조건적인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사가 청산 가치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여기에 합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이요. 다른 것도 아닌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됐다는 건 다 신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주. 신주 취득. 그러면 자 바닥에서 잡건 어쨌든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여러분 한번 2차 가격 자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시거나 QR코드에 사진을 딱 찍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유 저는 치킨 감사하다라고 써주셨지만 제가 그 감사한 건 어디 치킨에 비할 바일까요? 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그렇죠? 여기 믿다구 사실 약간 믿다구가 믿고 따르는 이렇게 구명 이렇게 썼지만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이라도 혹시 너무 시간이 더디게 걸려서 여러분들이 매도할까봐 그 걱정도 있습니다. 또 우주최강 우리 저는 이런 꿀 종목 그렇죠? 이런 종목들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눈치 보시면서 이렇게 녹화도 하시고 아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꿀 종목은 앞으로도요 더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금리나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어제 밤 사이에서도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레인지가 1192원으로 지금 봐요. 레인지 환율이 올라갈 때 딱 얼마 이게 아니라 레인지 폭을 잡거든요. 저점은 1182원을 얼마 전에 떨어뜨려서 좀 안전하다가 다시 급하게 오르면서 1192원까지 가서 환율 때문에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제 월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클로징 시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장부를 딱 맞췄는데 더 이상 장부 맞췄는데 딴짓 하지 마. 이게 바로 북클로징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채권들도 그렇고 회사채들도 그렇고 빨리빨리 장부들을 맞추는데 또 여기 하나 12월 1일부터는 채권도 살짝 변화가 돼서 미리 12월 달에 엄청난 채권이 11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미 이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등록을 언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예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 줄 서서 해놨기 때문에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결산을 다 맞춰놓은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죠. 보통 워런트나 파생에서는 콜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 이유는 자, 내 개별주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배당 관련주를 사기 때문에 점차 지수가 그리고 선물이 올라가죠. 쉽게 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올라가면서 선물이 현물보다 올라요. 선물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면 무슨 좀 높게 잡을게요. 1000이다 이러면 선물 지수가 102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콘텐코의 베이시스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선물이 현물보다 내려가면 바로 백워데이션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아십니까? 차익 거래는 무손실의 거래예요.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뭐든지 방향을 싹 바꿔서요. 낮은 걸 사서 높은 걸요. 근데 방향이 바꾸면 높은 데서 팔았다고 치고 낮은 데서 갚으면 되는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매가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매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참을 하고 들러리를 쓰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또 공부하고 자금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것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회사가 발행한 그리고 회사가 공시한 모든 내용을 지금은 컴퓨터로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하나하나 컴퓨터로 순식간에 보기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메일을 요청을 해서 다 프린트를 해서 이 프린트를 보물선만큼 갖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고 이거 나왔는데 헷갈려 다시 보고 체크를 하고 지금 캡처도 뜰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그런 종목이 오르고 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들어봐도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또 뭐 어디서 무슨 솔트 그리고 룩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보도 듣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의 작은 시총의 종목들이 이제 500억을 넘어서 또 1000억을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철저히 보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자금 흐름 속에서 회사는 작지만 든든하게 주가를 올릴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꿀단지 종목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꿀단지 종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혹시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불안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서 미국 지수가 떨어진다고 밤에 뭐 주무시지 못하거나 미증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 보고 자 숫자가 뭐였는지 기억도 못하시면서 불안해하느니 자 안전하게 꿀단지 종목이 자금 흐름을 체크가 됐으니 한 번씩 보면서 쭉 모든 꿀단지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